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입니다. 방금 제가 걸어 나온 길 잘 살펴보셨는지요? 1989년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SM 기획을 창립한 이래 SM이 쭉 걸어온 길을 보셨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SM은 우리만이 지닌 독자적인 문화기술, 이른바 컬처 테크놀로지, CT라고 하죠. 이 문화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한류 그리고 K-POP이라 불리우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프로듀싱하고 확산시켜 왔습니다. SM의 컬처 테크놀로지 CT는 아티스트를 탄생시키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를 데뷔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캐스팅에서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 매니지먼트까지 불리는 마케팅까지, 이러한 각 과정이 바로 SM이 지난 20여 년간 발전시켜온 네 가지 핵심 문화 기술입니다. 먼저 캐스팅입니다. 우수한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 약 20여 개의 도시에서 매년 SM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들을 매년 발굴하고, 또 이렇게 캐스팅된 인원들은 다음 단계인 트레이닝 단계에 돌입하게 되고, SM만의 독자적인 아티스트 디벨롭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과 매력은 더욱 개발되고 향상됩니다. 그중 일부는 프리 데뷔팀 SM 루키스를 통해서 대중에게 먼저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SM 루키스는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SM타운 티어터에서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루키스 쇼를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정식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큰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이미 프로다운 무대 매너를 익히고 팬이라는 든든한 우리의 아군과 함께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듀싱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하는 문화 기술이기도 한데요. SM은 SM만의 독자적인 프로듀싱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뿐만이 아닌 의상, 안무, 뮤직비디오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생산해냄으로 인해서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매니지먼트로도 불리우는 마케팅입니다. SM은 연기자와 MC 그리고 영상 사업을 아우르는 SMCNC를 설립하였고, 스포츠 마케팅 회사 IB 스포츠와의 제휴로 인해서 갤럭시아 SM을 출발시켰으며, 국내 최고의 모델 에이전시 S팀과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음악, 드라마, 예능, 스포츠, 패션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마케팅 라인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데뷔 후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슈퍼주니어에게는 아티스트 맞춤형 레이블인 레이블 SJ를 설립, 아티스트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가장 좋은 매니지먼트를 위한 최상의 마케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20여 년간 발전시켜온 SM의 네 가지 핵심 문화기술 CT, 즉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마케팅을 한층 더 융합하고 확장해서 보다 진일보한 New Culture Technology, NCT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CT에서 NCT로, 즉 새로운 문화기술로의 진화에 있어서 그 숨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터랙티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SM의 바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터랙티브라는 새로운 키워드와 함께 SM의 New Culture Technology를 바탕으로 다섯 개의 신규 프로젝트 그리고 New Artist Group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SM은 1년 52주 매주 정해진 요일에 음악을 발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뮤직 채널 스테이션을 런칭합니다. 정규 앨범, 미니 앨범, 싱글 앨범으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싱글 형태의 음악들을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발표해서 음반 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SM 내부 아티스트 간의 컬래버레이션은 물론 외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작곡가 그리고 다른 기업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까지 그 누구도 예측 못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M의 새로운 디지털 뮤직 채널 스테이션 그 첫 번째 정차역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실까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정차역은 우리 사랑스러운 태연의 디지털 싱글 레인입니다. 이렇듯 매주 발표될 디지털 싱글 각각이 바로 하나의 역, 스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하철역과 역 사이를 이동하고 또 환승하듯이 스테이션이라는 채널 안에서 자유롭게 역과 역 사이로 드나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52주 다채로운 음악적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퍼포먼스 댄스 음악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SM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고 듣는 퍼포먼스에서 함께 즐기는 퍼포먼스로 여러분의 음악적 즐거움을 한층 더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EDM 레이블, 스크림 레코드를 새로이 런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웨덴에 기반을 둔 리퓨운 뮤직, 또 미국의 어슬라 레코드와 같은 해외 유명 EDM 레이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물론 아시아의 아이덴티티를 둔 최정상급 DJ와 프로듀서 육성을 위한 DJ 에이전시 및 매니지먼트 사업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세계적인 EDM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인 스크릴렉스와 SM 아티스트의 깜짝 놀랄만한 컬래버레이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함께 즐길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면 단순히 음악 발표에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아, 그래서 SM은 EDM 레이블에 이어서 올해 대규모 EDM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아시아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EDM 페스티벌을 탄생시킴으로 해서 마이애미,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서울을 세계 EDM 음악시장의 또 하나의 중심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SM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재미있는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는 디지털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Everything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고퀄리티 라이브 반주에 맞춰서
무료로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셀러브리티와 함께 듀엣곡을 부르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또한 Every Shot을 이용하면 누구나 뮤직비디오의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직접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션 프로젝트의 뮤직비디오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셀러브리티 관심사 기반의 SNS 바이럴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전 세계 유저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려 50개의 언어가 번역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에브리싱으로 노래하고 에브리 샷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바이럴을 통해 함께 즐기는 SM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가장 가까운 디지털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 누구든 프로듀서를 꿈꿀 수 있게끔 SM 프로듀싱 시스템을 모바일 안으로 그대로 옮겨온 루키스 엔터테인먼트 앱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현실과 가상으로 가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은 SM의 신입 프로듀서가 돼서 SM 루키스 멤버들을 직접 트레이닝하고 또 SM 스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피드백은 물론이고요, 멤버들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수만 빼놓고 최고 프로듀서가 될 경우에 데뷔 앨범 크레딧에 저와 같이 이름이 기재되고 또 따로도 이름이 기재되고 SM 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아마 게임 그 이상의 다양한 리워드 또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SM만의 특별한 MCN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SM 셀러브리티들입니다. 가수가 참여하는 보이는 라디오, 연기자가 참여하는 웹드라마, MC의 웹 기능, 스포츠 스타가 참여하는 스포츠 레슨과 헬스, 모델이 소개하는 뷰티 노하우까지 SM 셀러브리티의 숫자만큼 다양하고 특별한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 모든 콘텐츠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되면 물론 번역 기능을 탑재해서 언어의 장벽을 없앰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두가 함께 즐길 국경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마켓까지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브리티가 중심이 된 셀러브리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SM만의 특별한 MCN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음악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SM이 다양하고 특별한 셀러브리티와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멀티 컨텐츠도 가장 잘 만드는 멀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뮤직 채널 스테이션에서부터 SM만의 특별한 MCN까지 SM의 새로운 문화기술 뉴 컬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다섯 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M 뉴 컬처 테크놀로지의 결정체가 될 뉴 아티스트 그룹 NCT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梦想是。僕の夢は。ความฝันของผมคือ My dream is collective NCT.
가까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두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 오늘이 어제 때를 진 자책만 가득한 채 We'll take it slow Baby baby we'll take it slow oh. 같은 꿈 마치 날 부르는 익숙한 노래 마침내 연결돼 감싸주지 나를 Hate is on me 반복되는 매일도 괜찮다고 깊은 어둠 위를 걸어 저 너머에 숨겨진 진짜를 봐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저 불빛이 속에 깊이 가려졌던 story 눈을 뜨네요 이 노래를 통해 읽혀지는 너의 꿈 긴 잠에서 깨어난 내 일곱 번째의 감각 내 곁에 다가와 펼쳐진 밤 조금씩 가까워지는 다른 꿈 이해가 돼 모두가 내 것처럼 다 Open your eyes. Yeah, yeah, yeah. 진짜를 봐,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吃好了吗？嗯，快收拾完了。辛苦了，我先走了。好，好，明天见。好，明天见。
지금 여러분께서는 SM의 새로운 문화기술 New Culture Technology의 결정체가 될 SM New Artist Group NCT의 티저 영상과 퍼포먼스를 보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 팀의 NCT는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이 팀을 설명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방성과 확장성입니다. NCT는 K-POP의 발원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각 도시들을 베이스로 둔 각각의 팀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고 멤버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NCT는 진정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NCT는 올봄 첫 번째 유닛 데뷔를 시작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서울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첫 번째 팀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 내에 중국어권 활동에 주력할 여러 팀들이 북경, 또 상해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을 베이스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를 활동 무대로 한 팀, 라틴 아메리카와 타 대륙을 겨냥한 팀들도 탄생이 될 것입니다. NCT는 세계 각 도시를 베이스로 주요 팀들이 나서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NCT라는 브랜드 하에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유닛 역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NCT는 하나의 좋은 곡을 각 나라의 언어로 동시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와 도시에 맞춰진 현지화된 콘텐츠 역시 지속적으로 함께 발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적, 문화적 시도는 물론이고 진정한 의미의 한류 현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류 3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2016년 올해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류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 1단계에서 현지 회사, 현지 아티스트와 합작해 시장을 확대하는 2단계를 이미 거쳐서 2016년 올해 드디어 SM이 현지 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 현지 사람들에게 SM의 문화 기술을 전수하는 마지막 3단계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기에 SM New Artist Group NCT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진정한 한류 현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NCT, Numerous N1, N2, N3 수학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N 무한대까지 나가는 NCT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선보인 SM의 NCT는 어떠셨는지요? 이제 이것은 단지 오늘 신고식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로 거듭난 지 이미 21년째를 맞은 올해에 저희 SM은 성인식을 마치고 또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로 만들었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 아이 둘의 엄마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 SM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즐거우셨다면 이제부터는 SM 그리고 SM 셀러브리티가 새롭게 만들어갈 다양한 컨텐츠,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더 깊고 풍부한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듣고 보고 즐기고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갈 SM의 New Culture Technology, 앞으로 SM이 NCT로 만들고 꽃피울 새로운 문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가장 큰 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상 SM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